자, 오늘 도면은 42번 도면이에요. 42번. 그리고 A형이죠. A형 치수 쓸 거고. 높이가 얼마냐면 22네에도. 그 다음에 H치수는 6mm. B치수는 56mm. 그 다음에 C는 12mm. E는 21, F는 36. 이렇게 이제 갑니다. 자, 우선 그리는 방법은요, 그리기에 사각 형태로 그리시라고 했죠. 이게 수정하기 편하다. 그래서 가로가 70, 세로가 69, 그 다음에 기준점 왼쪽 하나 모서리, 0,0, 0,0으로 해서 그래서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, 자동 배열. 그 다음에 이제 왼쪽서부터 그릴게요. 왼쪽에 보니까 8mm, 그 다음에 30mm가 있네요. 그래서 그리기 얘 있는 평행선 그리기, 얘를 오른쪽으로 8mm, 그 다음에 얘를 위로 30mm 잡아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 필렛줍니다. R6 6필렛 왼쪽 하단 모서리 끝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3mm 평행선 옵셋,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 5가 들어가네요. 필렛 5 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여기 원 그리라고 했죠. 원은 34에 6, 그래서 원 그리기 가셔가지고 R값이 8, 좌표는 34,6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 수직선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. 수직선.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R값이 안 나와있네. R값 얼마예요? 여러분 얼마 주셨어요? 여기? ER 주셨어요? 도시대역 지시업나를 ER. 오케이. 그러면은 자르기 가셔가지고 요거 잘라주시고, 그 다음 여기는 필렛 ER 주시면 되겠어요. 됐죠? 그 다음에 여기는 6mm 옵셋이네요. 이 선을 옆으로 6mm 맞고 옵셋 시켜주시고, 그 다음에 또 트림을 잘라주시고, 주요소. 그 다음에 B. B가 얼마예요? B가 56. 그러면은, 요선을 옆으로 56mm만큼 하시면 되겠죠? 56. 여기도 마찬가지로 R2 주시면 되겠고, R2. 그 다음에 2에서부터 이 값은 21.